안녕하세요. 3월 25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현입니다.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오르고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 오르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번 주.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의 변동성 확대란 점에서 이전만큼의 속쓰림은 덜합니다만 그래도 당황스러운 건 매 한 가지인데요. 변동성은 좀 적더라도 일관성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빨리 회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보겠습니다. 먼저 뉴욕증시 마감 상황에 대한 기사입니다. 다우지수가 간밤 무려 11.37% 폭등했습니다. 퍼센티지로는 193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요. 포인트로는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 S&P 500 지수 역시 9.4% 상승해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대폭 올랐습니다. 전날 시장에 그다지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약발에 더해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몇 시간 내 의회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다고 말한 것까지 호재로 반영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에는 가게들이 문을 여는 걸 보고 싶다, 미국의 경제 활동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봉쇄령 해제의 시한을 부활절인 4월 12일로 잠정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걸로 읽혀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었고요. 미 하원이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여행 수요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대해 제안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S&P 항공업 지수가 15% 오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을 파산시키진 않을 것이며 그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도 보잉의 주가를 20% 이상 끌어올렸고요. 다만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646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특히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봉쇄령 해제의 시한을 언급하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성급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.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경우 재정과도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이 더 큰 재앙을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인데요. 특히 사흘 만에 확진자가 2배 증가해 2만 5천 명을 넘기는 등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직업과 경제활동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며 성급한 봉쇄령 해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